생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 살아있게 하는 힘, 에너지다. 그게 생기예요. 아, 여러분의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거. 그거 없으면, 핸드폰에 뭐가 없으면 핸드폰은 죽어버려요. 전기죠, 전기.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은, 모든 전자제품의 생명은 바로 뭐예요? 전기예요. 이 전기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전자제품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버리면 죽어버려요. 작동 안 해.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주면? 충전해주면 또 살아나요. 그거는 전자제품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체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예? 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현대의학계에서는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서 어떻게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과학의 새로운 분야가 생겼어. 무슨 분야냐면 냉동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옛날은 없던 분야예요. 냉동생물학. 자, 이 냉동생물학에 의하면 어떤 생명체를, 그게 무슨 고양이든 개구리든 뭐 생선이든 동물이든, 예,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얽히면, 냉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 그거를 다시 녹이면 살아나는 동물들이 있어요. 인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놀랍구나. 우리 의사들은 인간이라는 것은 한번 죽으면, 뭐 개도 한번 죽어버리면 그걸로서 끝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 소생 현상. 자,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어느 책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네, 성경 책에만 있는 황당한 얘기예요. 성경 제품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자꾸 살려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이 돼서 꺼졌다가, 아, 완전히 방전이 됐구나. 그러다가, 한 3시간 후에 다시 와보니까, 핸드폰이 작동을 해.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아빠 핸드폰을 어떻게 충전을 시킨 거예요. 충전 안 시키면 작동을 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누가 충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들, 동물들도
동물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생기라고 그럽니다. 그 생기 얘기를 우리가 쭉 했잖아요. 그렇죠? 생기. 그래서 생기가 완전히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절해요. 그렇죠? 자, 생기는 어디에 있는 에너지예요?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기가 꽉 막히고 기절해요. 너무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왜 그래요? 선, 참 감사하다 할 때, 우리 유전자가 막 생기를 받아서 켜지고,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할 때도 생기를 우리가 받아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유전자 팍 꺼져버려요. 너무너무나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막혀버려요. 그런 거를 우리가 기가 막힌다 그러고, 기가 너무너무 꽉 막히면 어떻게 돼버려요? 쓰러져요. 심장도 정지가 되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생기가 안 돌아오면.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현대 의학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론을 내려요? 자동 소생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돼서 우리는 죽는 것이 이때까지는 끝이다. 그러다가 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구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생기가 기가 막혀서 기절했다가 다시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생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저는 그 미국에 가서 그 KBS 촬영팀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라는 그 대학에서 개를 꽝꽝 얽혔다가 놓기니까 어떻게 다시 눈을 뜨고 꼬랑지를 흔들고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게 냉동생물학자들이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이 생기가 나갔다가 다시 생기가 들어오면 살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미국에 그 아주 재미있는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이 개구리는 산 속에서 살아요. 높은 산 하다가 이제 가을 늦가을이 되고 초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그러면 이 개구리는 그냥 얼어버려요. 얼었다가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요. 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발견하고 와 이거 너무너무 놀랍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그걸 고지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냉동생물학자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여름에 가서 개구리를 여러 마리 잡았어요. 잡아서 실험실로 개구리를 가져왔어요.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넣고 냉동칸에 넣어가지고 다시 얽힐 겁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이 과학자들은 퇴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열어보니까 박스를 열어보니까 개구리들이 꽝꽝 얼었습니다.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심장도 안 뛰고. Their brains are flatlined. 네.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래서 한번 녹여보자.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이게 고속 촬영한 거예요. 전체 시간은 두 시간 걸린 거를 이렇게 고속 촬영했어. 와, 눈 떴어요. 그렇죠?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냉동 생물학이 아주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얼면 죽어요. 왜 죽어요? 얼면 생기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정상 체온 36.5도 보다 체온이 점점 떨어질수록 어떻게 생기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35도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 비몽사몽. 저체온증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놔두면 죽어요. 자,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려면 우리가 뭐를 유지해줘야 돼? 체온을 유지해줘야 돼, 체온을.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체온을 유지해줘야 돼.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 개구리라는 생명체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그 이란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하다가 체포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교수형. 그래서 37살 난 한 청년이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4시간 이후가 돼야 시신을 가족들에게 이제 인도하는데, 그 다음날 24시간 후에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냉동칸에 시신을 넣어놨다가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가족들의 그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또 도로 가서 시청에 가고 구청에 가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형수는 냉동고 밖에 나와 있다가 어떻게 계속 이제 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시신을 인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예, 이렇게 지퍼, 이 비닐 백이 있잖아요. 그 지퍼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니까
눈을 또 기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란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하면, 그 이제 국민이 반쪽으로 나뉘었어요. 어떤 국민들은 뭐해? 죽여라, 다시 죽여라.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죽였잖아. 사형시켰어요, 안 시켰어? 예, 네, 사형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교수형 직후에, 외부 의사 한 사람, 내부의 의사 한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보고 사망을 확인했다고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해서 사인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사형은 뭐예요? 사형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사형 끝나고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났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법이 없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죽여야 된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 뭐예요? 아, 살리자. 그거는 아마 알라 신의 어떤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게 청송 교도소에 그 사형수들과 오래 지냈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에도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사형을 시켜서 분명히 의사들이 어떻게 죽었다는 그 사망 확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아난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막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 한국 사람은 막 후다닥 다시 해버린대요. 다시 교수형 다시 해버린대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그 37살 먹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종교 최고 지도자 호메니라는 최고 지도자가 이 사람은 죽이지 말자. 이 사람은 일단 사형을 받은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알라신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죽이지 말자. 알아서 끝나고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도 죽어도 뭐예요? 살아난다라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밝혀져가지고 유수한 그 유명한 세계 각국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데이터를 끌어모아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어떻게 살아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살아는 날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국말 하면 자동소생현상, 그러면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미국말 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Auto-resuscitation phenomena.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Auto-resuscitation phenomena.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명칭을 바꾸기로 했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뭐 미국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젊은 청년이 병들어서 죽었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살리는 장면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청년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는 유명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미국서는 자동 소생 현상을 나사로 증후군으로 부르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다 쉽게 아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현대의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냉동생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를 하느냐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치료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의학자들은 아마 한 10년 내지 20년 후면 치료법이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딱 죽자 말자 숨 딱 넘어가면 즉시 냉동 그 시설로 옮겨요. 바로 문 밖에서 기다려요. 큰 그 트럭 같은 그 아주 비싼 냉동 시설 싣고 와가지고 그 안에 탁 넣어서 팍팍팍팍 냉동시켜버려요. 왜? 20년 후에 또는 30년 후에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개발이 되면 그때 녹여달라는 거지. 그때 녹여와서 이제 살아나면 병을 치료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 하는데 드는 비용이 4억 내지 5억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세월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끝이 아니다. 뭐만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생기만 들어오면. 네. 이제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기가 뭐냐? 어떤 에너지냐? 여러분은 강의를 들어서 잘 아십니다. 그렇죠? 진선미, 그 사랑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적 에너지다. 이렇게 우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들은 영적이란 단어를 싫어해요. 네. 왜 영적 그러면 그게 금방 무슨 소리로 들려요? 종교적이라고 들려. 그래서 과학하고 종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라는 그런 특별한 그 생기를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거하고 살아있는 거하고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살아있다가 죽으면 즉시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패요. 네, 살아있는 건 안 썩어요. 그렇죠? 그런데 탁 죽었다 하면 그 즉시 썩기 시작해. 그건 왜 그래요? 왜 살아있을 때는 안 썩어요? 탁 죽었다 하면 썩기 시작해.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들의 백혈구 속에 유전자에서 그 썩는 이유는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기 때문에 썩어요. 그 부패 박테리아는 뭐 이 공기 중에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부패 박테리아가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는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해. 그래가지고 부패가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탁 죽으면 그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탁 꺼져버리니까. 그때 이제 그 부패 방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부패 박테리아가 막 번식을 해서 그래서 썩는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확실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는다. 죽으면 즉각적으로 썩기 시작한다. 딱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어요? 계란은 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계란이 살아있다면 그 계란은 절대로 안 썩습니다. 안 썩는 계란 봤어요? 계란은 썩어요. 그렇죠? 계란은 상해요. 썩어요. 뭐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네. 온도가 올라갈수록 네. 부패 박테리아가 빨리빨리 번식을 해요. 그러나 냉동해서 얼어 죽은 것은 썩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냉동 상태에 있으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썩어요. 자, 그래서 계란은 여러분 죽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계란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도 하니까. 근데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만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예. 네. 그런데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38도입니다. 38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너무 더워요. 그리고 38도면 모든 것이 금방 썩어요. 그렇죠? 25도에서도 썩는데, 30도에서 썩는데, 그 30도가 32도 가면 더 빨리 썩는데, 32도가 34도가 되면 더 빨리 썩는데, 34도가 36도 되면 뭐예요? 후닥닥 썩는데, 38도가 되면 뭐예요? 눈 깜짝할 새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세상에 며칠 동안 안 썩어요? 21일 동안을 안 썩어요. 여러분, 온도가 38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안 썩어요. 왜 그래요? 생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왜? 생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열심히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안 썩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란이 32도에 있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금방 썩버려요. 그러면 38도가 되면 왜 안 썩는다고? 생기가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해 주니까 안 썩어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기가 오면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돼요? 자, 계란 하나 그려볼게요. 이야, 계란 잘 그렸다. 이때까지 계란 그린 계란 중에 최고요. 그럼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노른자가 있어요. 노른자. 노른자가. 노른자 이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예, 네,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요. 저게 눈은 아닙니다. 네. 눈처럼 생겼다고 눈이라 그러지만은 눈이 아니에요. 눈이 아니라 저거 뭐예요? 저게 세포 하나입니다. 세포. 네.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같이 있는 유정란 세포 한 개예요. 저 세포 한 개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포 한 개 속에 이거를 떼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뭐가 있게? 세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유전자가 있지. 그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들이에요? 병아리가 되는 유전자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 그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모세혈관 만드는 유전자, 각종 유전자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 들어가지고 그 유전자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생기를 기다리고 있죠, 생기를. 근데 그 유전자의 생기가 드디어 오는 그 순간은 뭐가 갖추어지면 와요? 38도가 갖춰지면 다 온다고. 여러분, 우리 그 뒷마당에 닭들 있죠? 네, 암탉들. 네, 저거 우리 집 사람이 다 부화기에 38도 맞춰가지고 그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계란은 뭐만 갖춰주면 생기가 와요? 온도만 갖춰주면 옵니다. 아시겠죠? 아, 놀랍죠? 그러니까 38도가 안 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2, 3일만에 36도, 37도 되면 2, 3일만에 다 썩어버려요. 그 썩을 계란이 38도가 돼서 생기가 없게 되면 세상에 3주 동안을 안 썩는다니까. 그리고 보면 어떻게?
아, 안에 뭐가 살았어. 어? 콕콕 쪼아가지고 빵꾸를 내가지고 계란을 탁 깨면서 삐약 하고 나와. 아, 그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생명의 기적. 계란이 병아리가 되었어. 왜? 그, 이, 이 눈 안에, 네, 있는 그 깃털 만드는 유전자, 심장 만드는 유전자, 콩팥 만드는 유전자, 발 만드는 유전자, 눈 만드는 유전자, 이게 다 켜지는 거야,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아리 모양이 확 결정이 되고, 예. 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란은 사실은 본래는 뭐예요? 죽은 것이에요. 썩는 거예요. 죽은 것이요. 이 죽은 것에 뭐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생기가 올 수 있는 기본 여건. 기본 여건. 기본 여건이 바로 뭐예요? 38도씨예요. 자, 여러분 세포에도 지금 생기가 충분히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들어오면 여러분의 꺼져버린, 기가 막혀서 꺼져버렸던 유전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계란은 38도라는 조건만, 그 기본 여건만 맞춰주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은 어떤 여건만 맞춰주면 될까? 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타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맞춰주기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여건을. 그래서 기본 여건을 잘 맞춰주면, 아, 어떻게 돼? 생기가 와서, 아, 우리의 유전자가 본래대로 회복되도록 하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본 여건을, 생기가 잘 오도록 기본 여건을 맞춰주는, 그 기본 여건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식이야. 건강한 음식. 응? 기름기 있는 거, 뭐, 그리고 너무 짜고 맵지 않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식물성 채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루고루 섞어서 현미밥도 이런 콩, 저런 콩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정말 여러 하얀 백미만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영양소를 잘 갖추어서, 그래서 싱싱한 채소와 함께 과일 이렇게 먹을 때 가장 생기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영양적 기본 여건을 구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운동. 운동. 운동을 해줄 때 가장, 기본 여건이 잘 맞춰진다.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생기가 내 세포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경우에 내가 준비시켜야 될 뭐예요? 기본적 여건을 잘 갖춰지는 그것을 우리가 뉴 스타트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 유전자를 다 회복시키고 하는 그거는 무엇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생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왜 계란은 왜 건강식 안 해도 돼요? 계란은 계란 한 개 안에 병아리가 다 될 수 있는 원료를 어떻게 그런 영양소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아. 심지어 뭐까지? 네, 공기 주머니까지도 병아리가 생겨가지고 그 몇 시간 동안 숨쉴 것까지도 준비가 다 돼 있어. 참 놀랍죠. 그러니까 뭐만 맞춰주면 돼. 온도만 38도만 맞춰주면 되도록 딱 돼 있어. 그럼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를 더 맞춰줘야 돼. 그렇죠? 먹는 거, 운동. 계란은 뭐 발도 없고 뭐 걸어 댕길 수도 없고 운동 안 해도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참, 이 참 창조주가 희한하게 공기 주머니까지도 만들어 두었다 하는 게 참 놀랍죠. 자, 여러분, 이제 그 계란을 부화시키면 썩는 계란도 있어요. 38도를 맞춰줘도. 그래서 계란 24개가 있다. 그러면 썩는 게 한 두세 개 나와요. 걔들은 왜 썩게? 생기가 안 오니까 썩어요. 생기가 오면 썩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자, 생기는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다. 자, 그러면, 그 무정란이 썩는다면, 무정란에는 생기를 보내지, 생기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계란을 깨가지고, 이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알아요. 그 보면 엄마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빠 유전자가 없는 것이 무정란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느 계란이 진짜 유정란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계란이 유정란이고 무정란인지 그냥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정란에는 생기를 보내지 않으니까 썩는 거죠.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여러분 그런 종교적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네. 참, 그렇죠. 그때 어떤 그 생명 법칙이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생기를 받는 것이 기본이고, 그 생기를 받아도 이 기본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생기가 유전자에
잘 작용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정말 그 이 기본 여건만 잘 갖춰주면 그러니까 이 기본 여건이 안 되면 생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어떻게 열심히 착실하게 신나게 지겹게 하지는 마세요. 에이, 지겨. 맨날 현미밥만 처먹고 있어야 돼. 맨날 풀만 먹고 있어야 돼. 그러면 생기가 안 와요. 현미밥 먹고 있어도 생기 안 와. 왜? 뉴스타트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라는 것은 이 생기가 중요한 것인데, 예, 우리가 기본 여건을 꼭 맞추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 여건을 착실히 잘 맞춰주시면서 생기를 잘 받아서 확실하게 생기로 유전자가 회복되어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